네, 오늘장 간판주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혜숙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혜숙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오늘 그 장은 흔들리지만 이렇게 개별주들이 강세를 띠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여행주도 강세였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전부 다 강세입니다. 막판에는 지금 보니까 SM이 갑자기 상승폭을 넓히면서 JYP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지금 역전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동시호가상에서 뭐 그대로 굳어진다면 오늘 SM이 제일 많이 상승하는 걸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네. 엔터테인먼트 주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언택트와 컨택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원 판매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백신 접종돼서 여행 가는 거 플러스 알파로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면 여기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K-콘텐츠 관련해서 그중에 이제 또 가수 음원 이쪽으로 해서 일본의 돔 콘서트 혹은 뭐 미주나 유럽에서 콘서트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하나라도 만약 물꼬가 터지게 된다면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SM이 마지막에 많이 올랐지만 전 JYP를 가져온 이유는 JYP의 지금 그 소속 가수들의 성과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걸그룹의 산실이라고 불리우듯이 굉장히 강한데 트와이스의 지금 인기를 니쥬가 일본에서 지금 이미 초반의 인기를 꺾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니쥬가 지금 사실 활동을 한 뒤에 제대로 콘서트나 뭐 컨택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면 일본의 3대 돔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돔 콘서트를 만약에 2022년부터 이거 하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은 엄청난 폭발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그 잠재력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신인 발굴 프로젝트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6월 5일에 라우드라는 게 첫 방송되는데 여기 JYP 박진영 수장, 그리고 피네이션의 싸이, 이 합쳐서 여기서 이제 보이그룹을 또 뽑습니다. 이 보이그룹을 뽑아가지고 또 데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그룹의 산실 플러스 알파로 스트레이트 키즈가 있고 여기서 또 라우드에서 나오는 보이그룹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들이 컨택트로 가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라인업이 세팅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터주들 올해 들어 정말 못 갔었는데 최근 들어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편주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김부겸 총리의 발언으로 이 여행 관련 주들이 이제 다시금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죠. 그래서 하나투어가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일단 이연제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연제약이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 이유는 일단 대규모 자금이 유치가 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쿼드 자산 운용 주식회사 대상으로 시설자금 확보 목적을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하였는데 그 발행가액이 22,857원으로 등 전 가격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3자배정 유상 증자도 현재 실시를 한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 증자 3자배정을 했는데 발행가가 2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 좀 작업이 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난 모습이고 이 상승력이 일단 최소한 3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뽑아주는데 만약에 4만 1천 원 정도 자리까지 내일장에서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5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100억 원 정도 규모로 이 충주의 이 케미칼 의약품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 기존 1,600억 원 대비 상당히 많이 늘린 자금으로 지금 현재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800억 원 정도 규모로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올 6월 말 정도 목표로 지금 완공 목표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공장에서 DNA 그리고 이 바이럴 벡터 mRNA의 유전자 치료제 및 이 백신과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 항체 의약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mRNA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연제약도 이쪽 섹터에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연제약이 한 지난 10년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이 1,393억 원인데 이번에 총 투자되는 공장에 투자되는 금액이 2,900억 원으로 이 10년간 영업이익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형적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잘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이 이 mRNA 방식의 백신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백신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 흐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리고 완제 의약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춘 기업은 이연제약이 국내 최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